안녕하세요. 어, 2월 1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저희가 2월 달에는 계속해서 어, 예레미야를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 어, 곧 유다 백성들이 닥칠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궁전은 폐허가 될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또 마지막 절에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어, 여호와스에 대하여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어,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에 이런 질문은 던지는 외국인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어째서 여호와께서 이큰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물을 것이다. 이어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겼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그한 가지가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근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1계명과 제2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참으로 그 뿌리가 어, 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어,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 식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산 아래서 그땅 아래서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당에서도 모압당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뒤 사사시대에는 우상숭배로 얼룩진 또 암흑의 역사였고 그때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어, 솔로몬의 말년에 어, 말년에 이방의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우상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어, 솔로몬 이후에 또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여로보암이 통치 통치하는 북한국은 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 남유다 역시 어, 선한들의뭐 히스기야 예를 들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뭐선한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역사였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꼭 불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 예를 들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저와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니하미, 아니 함이요 결국 죄, 죄가 왜 죄를 짓냐면 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며 강탈한 자를 억압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박하는, 학대,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그 복음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거저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봉사 단체와 또 자선 단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 세상의 단체 또 봉사단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을 품고 이웃을 돌볼 때그 결과의 끝은 너무나 다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어, 저와 성도님들의삶 속에 내 안에 거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이 저절로 저절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고아 가부를 위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성대님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